방탄소년단 멤버 진을 위해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곡을 선물했습니다. 진과 콜드플레이가 협업한 진의 솔로곡이 이달 안에 공개되는데요. 진은 이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스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2030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부산 콘서트에서 솔로 활동을 예고하며 제가 좋아하는 분과 인연이 맞게 돼 노래를 해보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마이유니버스로 협업해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두 아티스트의 노래의 흥행 성공에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군백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지만 막상 공식적으로 마청 진의 입대가 결정나니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인데요. 올해 연예 사회의 최대 이슈가 BTS 병역 특례였기에 흐지부지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논의가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그간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두고 정치권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대립 속에서 진 스스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국위선양이 인정돼 올해까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있지만 이를 내려놓은 것인데요. 12월 31일까지 입대를 연기해놓은 상황이었으나 이를 취소했습니다. 하이브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면서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2022년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팀으로만 활동했는데요. 단체 활동만 했던 이들은 지난 6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멤버들 각자가 솔로 활동을 준비하면서도 2030년 세계 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방탄소년단은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군백기 전 마지막 콘서트였기에 콘셉트를 역사로 정하고 방탄소년단의 10년을 총망라했습니다. 이제 진의 입대로 7명 완전체로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보려면 최대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멤버들의 입대 시기를 잘 맞춘다면 마땅한 날이 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요. 빅히트 뮤직 역시 2023년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을 희망하곤 있지만 먼 미래라 확신은 하지 못했습니다.